보통은 이제 대소변 가리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. 이거는 네. 우리가 일단은 어머님이 아까 주변에서 너무 막 이게 사람들이 뭐 대소변 아직도 못 가리니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. 근데 다른 발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소변은 이제 대변은 2세. 소변은 3세, 만 3세, 길게 5세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5세까지 가는 거면 발달이 좀 이렇게 지연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기다려보시고 발달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 이 아이가 걸을 수 있고 일정한 시간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나 이런 걸 보셔야 되고 화장실에 관심을 나타내야 돼요. 재우는 아까 관심을 나타내죠. 네. 예, 그다음에 어른의 행동을 모방하기 원해야 돼요. 이 아이가 엄마처럼 한번 이렇게 막 해보고 이게 따라야 되는 거 이런 것이 돼야 되고 화장실 가야 할 때를 알고 이해하고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는 걸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발달상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재우는 아마 이 중에 많이 해당이 좀 될 거예요. 준비는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런 다음에는 이게 시범을 보이는 거 엄마 아빠가 응아하는 모습도 좀 시범을 보여주고 인형 갖고 하는 네. 것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조용하고 침착하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긴 한데요. 그렇죠. 네.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데요. 체벌을 하시는 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야, 나 진짜 못났다. 이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다니 나는 형편없구나. 이런 마음을 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게 그래요. 되어집니다.